의미는요, 기존의 문헌, 기존의 연구 결과물, 기존의 연구 결과물. 연구 결과물. 물을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.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공식적인 통계 자료도 되겠고요. 역사적 문건, 역사적 문헌도 되고요. 비공식적인 자료 이런 것도 다 됩니다. 신문도 되고요. 신문도 되고요.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안내일기. 안내가 일기를 쓸때그그 누구에게 대상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쓰죠. 키티라고 해서. 키티, 오늘 뭐 나와 있었던 우리 같이 숨어 있었던 몇 사람이 수용소로 끌려갔어. 수용소에 가면 화장실도 없고, 아니 뭐손 씻을 데도 세면대도 없고, 몇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공동 변소를 쓴다고 해. 정말 정말 그런 데로 끌려갈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. 우리는 아직 숨어 있지만 언제 잡혀갈지 매일매일 나날이 무서워. 뭐 이런 일기를 썼다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겠어요? 어떤 것들을 연구해낼 수 있겠어요?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삶,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겠죠.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구나. 수용소가 존재를 했구나. 그리고 인종 분리 정책을 이렇게 썼구나.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. 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숨어서 지냈구나.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과거의 문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,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.